3명 늘어 77일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. 신규 확진자는 모두 해외 입국자로 이틀 연속 지역사회 내 감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. 내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보다 완화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됩니다. 어린이날을 맞아 놀이공원이 나들이 객으로 북적였습니다. 우리 친구 마스크 해야 동물 가까이서 볼 수 있는데.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는 등 예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 연출됐습니다. 라임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김봉현 전 회장이 민주당 국회의원에 양복을 선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김 전 회장의 정치권 로비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. 성추행 사건으로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경남 거제에서 목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사퇴 후 12일이 지났지만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수사는 답보 상태입니다. 북한의 우리 측 GP 총격 사건 규명을 위한 관련 조사는 오늘도 이어졌지만 의혹의 핵심인 북한 측 의도까지 파악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.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뤄진 경기도 등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. 전통시장은 수수료 등을 이유로 신용카드 형태의 지원금은 반기지 않고 마트 등 가격을 인상해 지역민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.